보호할 수 있는 모든 필미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첩보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북한을 북공하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 기지를 이미 임차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북공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더 이상 북공을 피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매를 벌고 있는데 북공을 통해서 종북수사표까지 일군에 쓰러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 보셨지만 우리 각군 육해 공군 해병대 기수단이 만들어져 있는 우리 민병대, 지난번에 출범식을 가지고 기를 인수인계하셨고요. 이번에 대한민국 자유수호협회 그리고 대한민국 호국단, 이렇게 두 단체가 우리 애국단체 앞에 다시 합류해서 우리가 점점 더 강력한 전사들로 무장되는데,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철통 같은 우리 전우들이 뭉쳐서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서 전진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강주현 국장님께서 회계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